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통영에 왔습니다. 통영에 은빛 구디오라고 소장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카메탈 겸 갈치지깅 이렇게 하러 왔습니다. 지보등이 어마어마하네요. 오늘이 날짜가 5월 16일인데 3년째 중에 가장 먼저 온 것 같아요. 작년에는 한치가 제가 두 번인가 왔는데 완전히 모랑이었습니다. 오늘은 좀 일찍도 왔고 작년에 너무 데미지를 크게 먹은 게 아직도 뇌리에 스쳐가지고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. 제가 못 잡더라도 옆에 어느 분들께서, 조사님들께서 건지시면 한치가 나옵니다. 이렇게 좀 영상에 담아가려고 그렇게 왔습니다.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2시간 반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. 사용할 장비 스펙은 모차르트 8초 이카메탈 진입니다. 액션이 라이트데이라고 하시는데 라이트데이를 웬만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힘세가, 그리고 쌍포를 운영하니까 모차르트 8초 이카메탈 2 조금 긴 대로는 전동일 하고, 선장님이 와이어로 채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와이어로 3단에 왔습니다. 30 이카메탈 손실 있든 없든 간에 하는 게 낚시 꾼인데 너무 많으면 낚시를 못하죠. 얇은 와이어로 해볼 것 같습니다. 전동일은 이카를 좀 무겁게 100g으로 하고, 옥수수 하나 하고, 뭘 해야 되나, 고추장 한 대는 이렇게 세팅합니다. 27마리 몇 개를 모으고 있습니다. 27마리로 맞춰보십시오. 깔찌를 한 50마리로 모으고 있습니다. 자, 한치는 선장님 말씀이 진리니까 27마리. 식사 안 하신 분들 식사하십시오. 뒤에서 식사 있습니다. 개인으로 준비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각자 한 개씩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드셔도 됩니다. 한 틴셀. 오랜만에 이러는지 언니가 살살. 지버가 벌써 됐을려나? 작년에 시즌 초에 갔었는데 첫 손맛을 41m에서 봤어요. 보통 그렇게 처음엔 41m? 40m? 이상하더라고. 자, 코로나 때문에 네. 개인 도시락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. 바깥에서 밥 먹고 있어 갖고. 예. 마이물만 전화 주십시오. 금세 달려가겠습니다. 나는 이벡스 한 몇 번 했다. 이벡스 타고. 와. 제 자리만 했어도 좋겠는데. 작년 시즌 때 이벡스 몇 번 했어요. 와. 하고 그 깔아놓고 지금 그 그것도 한 200분 했거든요. 오. 자, 일단 해문은 짙어졌네요. 오. 왔어. 한치여라. 한치 같은데 이거? 한치. 한치다! 이야, 손맛이라도 봐야 되니까 한치 비치면 그때 하고, 갈치가 어떤 손맛일지. 훅 2호. 아까 48m, 50m에 갈치 있다고 하시던데? 와. 아우, 멀면 먹은 게 이제 효과 좀 나타나나 봅니다. 그 저킹은, 갈치 지깅 그 저킹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, 선장님께서는 그냥 오르락내리락 곱해지라라고 하시니까. 오, 잡으셨어. 선생님 몇 미터예요? 51m. 51m에요? 오우, 시야 좋은 것 같은데? 와,
버티는 거 봐. 아, 옆으로 오르셨구나. 저도 51m. 자, 걷어보십시오. 너구리 한번 합시다. 옆에 봬요. 같이 못 나보니까 8마일 정도 너구리 하겠습니다. 걷어보세요. 와, 옮기신데? 꽤 이동을 하셔가지고 풍을 다시 내리셨습니다. 라이트데이라고 해서 액션 되게 낭청거릴 줄 알았더니 딱 그만큼의 필요한 그 액션이 나오네. 한치 25m, 깔치 45m 기록 나오고 있습니다. 45m. 한치 25m, 갈치 45m. 아, 지깅으로 잡아보고 싶네요. 바로 옆에 조사님 지깅으로 다 잡으셨는데. 와, 해무가. 이야. 날씨는 좋았는데, 해무가 끼네. 한치는 45m, 50m입니다. 한치는 25m 계속 흔들어 보십시오. 25m, 20m 맞춰 보십시오. 보고도 떠 있고. 몇시나 됐지? 네, 이제 10시네. 해모야, 없어져라. 빨간 색깔 잘 탑니다. 옆에 물어보니까 빨간색, 하얀색, 빨간색 그런 거 좀 탑답니다. 고추장하고 그리스 보십시오. 오늘은 또 빨간색인가? 이제 25m 기록 좀 생기고 있습니다. 흔들어 보십시오. 이제 25m 기록 좀 생기고 있습니다. 깔치 어구원 60m 정도 잡히고 있네. 어, 나왔어, 나왔어. 드디어 나왔어, 한치. 아, 축하드립니다. 이야. 예, 예, 예. 30에서 20. 25m. 예. 열심히 해봅시다, 우리. 자, 한치를 한 마리 봤어요. 한치 27m 입질 나왔습니다. 25에서 30m 노리고 오십시오. 입질 들어옵니다. 아, 이거 참, 선장님도 성취를 하시고. 아, 다 괜찮은데. 오, 무슨 돈으로 갔는데? 전체 다 한 감아 보십시오. 바람이 뒤에 바람이 바뀌어서 때를 살짝 돌립시다. 다 감아 보십시오. 살짝 때를 돌리고. 시월이 날려서 낚시하기 힘들 것 같네. 뼈 좀 살 빨려줄게. 좀 들어보십시오. 제비 다 들어보십시오. 25m 기록 좋습니다. 25m 딱 다 맞춰보십시오. 25m 한치 25m, 깔치 60m 밑에 있습니다. 60m. 이야, 첫 수. 뭘까요, 이거? 갈치인가? 어, 첫 수. 뭘까? 모르겠어요. 턱. 오. 풀치 같은데? 예. 오우, 잡으셨어.
오호. 오, 그냥 내려가다가 턱 하는구나. 오, 풀치! 폴링 바이트 받았어. 그냥 내려가다가 접었어요? 네, 폴링 바이트. 그럼 올 때도 있어요. 아, 좋네요. 네, 콤바이트 예, 네, 이거구나. 예. 네. 그겁니다, 그거. 예. 네. 이거네요. 아, 갈치 좋아요. 턱하니 뭐네, 턱하니. 65m요. 오, 히트! 오, 큰데? 한치! 아! 컸는데. 25m. 간식도 주시네. 잘 먹겠습니다. 아. 좋은 방도 드십시오. 선장님, 예. 한치 시즌에 항상 이렇게 주시는 거죠? 아, 이럴 때도 있고, 저럴 때도. 아, 그래요? 한치가. 오늘 추웠어. 다음에 한치 시즌에 그거 안 해요. 수박. 아. 수박 한 번. 아. 그거. 한치 물에. 어. 한치 물에요? 예, 예. 한치 물에 언제부터 입니까? 한치 해봐요. 여기 전화 맞춰서 오게. 그러니까요. 한치다. 28m래요. 어, 진짜 잡으신 분들은 잡으시는데 구경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한치. 어? 히트다. 오. 한치? 45. 아, 갈치. 딱 물 마시고 있는데 낚싯대가 확 휘어져. 오? 한치다. 또 메탈로 한치 잡으셨네. 45. 시즌 초반에 있긴 있는데 낱말이로 있습니다. 저는 구경도 못했어요. 보통 한 두 수, 세 수 많이 잡으신 분 일곱 수, 여덟 수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지 뭐. 선사는 추천드릴만 합니다. 통영의 은빛 구디호인데 선장님 친절하시고 잠도 주시고 풍도 잘 펴시더라고. 중간에 자리도 한번 옮겼는데 거기서도 한 방에 딱딱 피시고 다 좋은데 이 해무가 끼는 거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. 뭐 그 중에서 잡으시는 분들은 실력자신 거고 저는 어차피 운빨로 한 녀석인데 올해 또 어복이 험난하네요. 제 대부분 장비가 모차르트사 장비인데 이번에도 두 대나 지원해 주셨어요. 갈치대부터 대구대 타이라바대. 아, 낚싯대도 참 잘 만드시고 하시는데 이제 죄송하네요. 여기 하도 꽝을 치고 다녀가지고 이게 지금 꽝이 최고 녀석 꽝이에요. 동해 피문어 아들놈이랑 대공어 그때도 꽝 쳤고. 근데 오늘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. 요즘에 너무 초반으로 달려서 그런가. 아, 고등어. 저는 한치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요. 한 마리도 모르겠습니까? 예. 아, 이제 창피하지도 않아요.
하도깡 치고 다니니까 얼굴에 철판이 깔리기 시작했어. 힘들어지는 시간. 아니 대부분만 좀 안 끼면 좀 괜찮은데. 그러니까요. 분위기는 좀 괜찮은데. 아 오늘 날 왔네요. 한치는 사 먹는 생선이네요. 아 작년에 꽝 쳤어도 좀 잡았는데 그래도. 와 봄 가비 이후에 이렇게 해로울 줄 몰랐네. 오. 처음 왔어 처음. 아 이거 어 아닌가? 아 어 이거 오징어인데 이거 어 첫수 오징어 왜 고등어네 이런 파르르 떠네 이거. 아 이런 어 오징어인데. 야 자 여러분 올해 첫 수 첫 두 종류가 오징어입니다. 이야 다행이네요. 올해 첫 한치 낚시인데 한치가 걸렸으면 방생을 못하잖아요. 금어기입니다. 짜 짜샤 손맛은 봤어. 어 근데 오징어가 왜 파르르 떨지? 제 마음을 아는 건가? 자 오징어 완수했습니다. 오징어 25m. 어? 저렇게 초짓대가 팔로 뜨는 게 오징어들이니까. 어? 갈치인가? 역시 고등어네요. 저도 초리가 팔로 떨길래 고등어인 줄 알았어요. 오징어 한수 방생했으니까 또 오겠죠? 와 이게 그 작은 거 한 마리 잡았다고 잠이 확 깨네 그냥. 저 한수했어요. 한치가 원래 활짝 피는 게 6월이잖아요. 네, 그죠? 조금 이르긴 이른데. 예. 아 근데 오늘 해모 아니었으면 해모 아니에요. 예,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. 네. 이건 해모가 아니에요. 비지에 비. 한치다. 어? 아닌가? 오징어네. 와, 그러고 보니까 옆에 계신 사장님께서 종류별로 다 잡으셨네. 갈치, 한치, 오징어. 어? 잡으시는 거예요, 이제? 고등어인가? 어우, 사이 좋다. 아, 3시 철수하신대요? 자, 3시쯤에 철수하신다고 하시니까, 보기 좋게 꽝 쳤습니다. 근데 오늘 맨 선수 자리에서 앞에 좀 보니까 있습니다. 있는데, 스플링이 안 돼요. 지보가 안 되고, 날씨 참 좋았는데, 해무가 굳이 핑계를 대자면. 근데 이거는 너무 공통적인 거라 작년에 제가 그 통영, 거제, 진해는 안 가봤는데 거기서도 손가락만 빨다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해무가 엄청나게 꼈었어요. 그리고 오늘 5월 16일 시즌 극초반인데 같이 지깅으로 풀치보다 한 2.5지? 그 정도 되는 거 한 마리 잡았고 또 오징어 그거 한 마리 잡았는데 후미에 계신 분 조사님은 몇 마리 잡으신 거 같아요. 고등어가 시장 사이즈가 몇 마리 나왔고 은빛 구디오는 추천드립니다. 선장님께서 친절하시고 처음부터 계속 수심층 알려주셨는데 안타깝게 스플링이 안 돼가지고 5월 16일 한치 이카메탈 시즌 오픈을 알려드립니다.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아우 그러고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왜 내가 오기만 하면 해무가 끼지. 아 이제 슬프지도 않네 이제. 아 맞아 이 집게 개수해야지. 집사람이 사줬는데 집게를 어떻게 개수해야 되지? 어? 발치 어디갔지? 사장님 이거 가져가시죠. 아유 감사합니다. 왜 놀리시죠? 아 큰 거 잡아서 드렸어야 되는데.